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호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만 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한 우물을 열심히 제대로 깊게 판 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정말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글로벌 기업 이케아의 도전장을 훅 내밀었다는 거. 이분이 누굴까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쪽에는 화장대가 이렇게 밝게 잘 되어 있네요. 저희 화장대도 이렇게 조명에 달렸으면 참 좋겠는데. 매끄럽네요. 저희가 참 만드는 것 중에서도 이런 건 참 고난이도의 기술인데. 이렇게 밝은 데 있으니까 제 얼굴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화면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약간 가구 쪽에 종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분이 누굴까? 일단 직접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 뭐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나오셨어요. 우리가 또 화면을 굉장히 공감 있게 잘 봤다는 거죠. 누구신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진수라고 합니다. 가구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직접 가구를 뭐 디자인도 하시고 다 제작을 하시고 다 하시는 겁니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경영을 맡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이제 목수일을 보다는 경영을 하고 있고 저희 형님이 이 생산이나 디자인을 다 맡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과 다 같이 이루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수란 직업을 뭐 이렇게 아직 젊은 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2입니다. 그래요. 제가 36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흐르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느낌도 약간 있고. 맞았습니다. 32이라고는 상상을 좀 못했는데 형은 목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형은 나이가? 형은 34입니다. 34이요? 정말 청년 목수인데 이 목수로서의 직업, 아니 가구 회사로서의 이 메리트. 메리트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가장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뭐 나무를 고르고 그거를 자르고 조립하고 조립하고 이제 샌딩하고 맞춰 나가는 그 일들이 엄청나게 그 성취를 느끼게 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경영을 직접 하시는 분이 나이가 32살이면 지금 직원분들은 몇 명 정도가 지금 있으시죠? 네, 저희 총 합해서 8명. 8명인데 혹시라도 이게 뭐 보통 목수란 직업이고 가구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왠지 좀 약간 어르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직원분들의 어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다 30 초반이고요. 뭐 20대 후반도 있는데요. 우리가 또 장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장인분들이 20대 초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장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형이 직접 다 도면하고 이제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빠르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을 뽑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8명이 이렇게 꾸려가는 어떤 회사인데 약간 이게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약간 청년, 약간 솔깃한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직접 셀프 영상을 좀 준비를 해오셨다면서요? 어렵게 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요? 일단 그 분위기를 한번 제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니 대표 장진수입니다. 여기는 저희 파주 아이니드 공장입니다. 들어오시면 보이시죠? 예, 이 큰 자재를 가지고 예, 재단을 하는 곳입니다. 샌딩. 이곳에서는 이제 먼지를 제거를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남고 쓴 건데요. 이제 새 포장지로 깔끔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물건을 맞추는 게 저희한테 일이죠. 예, 뭘 만들어나 쌓아놨는 건 예전에도 가능은 해서 해보긴 했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제 간단하게 저희 공장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예 셀카봉을 그렇게 활용을 잘하시네요. 예, 집에 좀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예.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또 저는 멋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형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형이 왜 대표가 아니라 동생인 그 우리 진수 씨께서 네. 대표인지 저는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아, 뭐 공동 대표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경영하는 일을 이제 제가 하고 네네. 이제 공장에서 이제 직접 생산을 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제가 이제 얼굴 마담으로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형이 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와 있습니다. 예. 형이 어디 계시죠? 예, 저기 있습니다. 아, 예. 저쪽에 우리 형이 얼굴 마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대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사업이란 건 사실 예. 이렇게 형제 간에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뭐 지금 뭐 이렇게 대표로서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잘 결정을 해서 잘 나오신 것 같습니까? 예, 뭐 당연히 싸움은 일어난다고 보고요. 회사 네네. 안에서는 네네.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보통 회사에서는 다 의견 충돌이 있고 예. 예, 회사가 다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이따가 네네. 제가 또 강연을 들어보고 좀 자세히 나누도록 네, 하고 그렇습니다. 아 형제 목수의 이 성공 스토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강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가구회사 아이니드를 운영하고 있는 장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니드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게 있습니다. 호기심이 굉장했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어머니, 제가 1억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예, 뭐 공부나 하라는 말을 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저희 형제를 예, 혼자 키우셨거든요.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산전수전 뭐 공중전을 겪으시다 보니까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1억을 벌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 당시엔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1억이라는 돈은 제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이걸 어떻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지 이걸 어떻게 벌어볼까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이고 그 5천만 원도 2,500만 원이라는 자본이 있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공짜가 없는 거를 예, 몸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두 번째가 이제 시간 이야기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졸입니다. 그 학력도 없고 지역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저에게 있는 거라고는 예, 운전면허증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운전면허증을 하나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도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제자리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강남의 큰 어학원의 원장님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장님의 운전에 일을 하면서 그때 시간이라는 관념을 한번 배웠던 건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보통 이렇습니다. 그 여기 이제 백수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백수는 어떻게 시간을 쓸까요?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내일 약속 있어? 뭐 다음 주 약속 있어? 이 정도일 뿐이죠. 근데 이제 직장인 정도로 가면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오전 11시 미팅, 뭐 오후 3시 미팅, 아, 이 정도에서 선이 바뀌는데, 이 이사장님은 제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아 보이고, 놀 시간도 많아 보이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십니다. 11시 53분에 차를 준비해라. 12시 21분에 미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분단위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분이 정말 할 일이 없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할 일 없는 시간을 위해서는 분까지 쪼개서 시간을 활용하는 거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과 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자산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걸 유통회사로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노력과 시간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돈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종잣돈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고 항상 늘 준비하는 거는 준비했던 거였지만 예,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이제 저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죠? 브랜드라는 건 이제 뭐 만드는 건 이제 0부터 예, 10까지 다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시간 안에서 많은 준비를 했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에게는 예, 형님이 있었죠. 네, 저희 형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형은 이제 디자인과를 예, 졸업을 했습니다. 산업 디자인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저를 대신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다녔던 그 일들은 지금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국의 마트 그리고 백화점 이런 집기 들어가는 곳들을 다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도면 작업을 하고 그 인테리어 집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을 일을 했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충분히 고충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떤 고충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평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바닥과 뭐 이런 마감들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면을 가지고 가면 일단 거기에 있는 목수들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죠. 그렇게 시간 안에서 일을 했던 그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이제 저희 형은 도면을 하는 거를 배우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 그럼 줘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뭘 알아? 그냥 뭐 깔끔하게 차려입은 도면 기사가 톱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직접 갔다가 해보니까 능숙하게 잘 하는 겁니다. 저희 형은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3년을 다니다가 관두고 목수의 일을 배우기 위해 광주에 일을 배우러 가게 됐습니다. 그 목수라는 일이 보통 생각하시기 위해 뭐 깔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광주에 있던 거기에서는 이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그렇게 1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 술, 이렇게 담배 이렇게 쪄든 그 공간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저희 형은 돌아왔죠. 그래서 저희 형은 이제 근데 꿈이 굉장히 소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박하냐면 이제 고향인 수원에 가서 작은 공방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굉장히 예,
지루함을 느꼈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브랜드 사업인데 브랜드라는 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한테 얘기를 했었죠. 형, 그동안 배웠던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헤이리 마을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형의 공방을 만들어서 와서 같이 한번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파주로 넘어오면서 열심히 이제 공방을 세우고 그 제가 갖고 있는 가게를 커피숍과 가구 공방으로 이제 조금씩 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 안에서 뭐 하나하나 가구를 놔두고 판매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형이 만드는 제품을 판매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정말 즐거운 일들을 내내고 있었죠. 해내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저희는 정말 자신감이 확실했었습니다. 이 물건은 팔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개의 작품을 이제 만들어 놓고 매장에 딱 갖다 놨는데 정말 반응은 싸늘했었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고객들이 지나가는 말로 이거는 테이블이야, 의자야? 이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객들한테는 전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일이 왔고 자금의 압박이 오고 그렇게 해서 저와 형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매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소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죠. 저와 형은 이제 아무래도 형제다 보니까 그 여성에 대한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키도 작고 여성들이 쓰는 가구의 크기가 다 달랐기 때문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소비는 여성한테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성이 가구를 사러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몰랐던 거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빨리 생각을 고쳐먹고 하루하루 나가면서 소비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제품이 화장대인데요. 뭐 화장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저희에게는 화장대라는 거는 정말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대를 정말 소비자와 정말 많은 말을 끝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화장대가 지금의 베스트 상품입니다. 현재까지 5천 개 이상의 판매가 됐고요. 이 화장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일단 계단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화장대를 세울 수 있게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품은 다 똑같습니다. 뭐 높은 게 없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높은 게 있기 때문에 안쪽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해서 했고 근데 쭉 빼다 보니까 또 파운데이션에 얇은 것들이 있는데 또 이걸 놔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구조를 만들기엔 또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거든요. 또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앞에는 낮게, 안쪽은 깊게. 그냥 단지 이 단순한 거였지만 고객들은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가 이제 먼지를 덮기 위해서 덮개식으로 만들게 됐고 그 덮개에는 거울이 달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제품이 지금의 화장대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변경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과 소통을 한 끝에 만든 제품들은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헤지리 마을에 있을 때 이렇게 소비자들과 이제 판매하는 걸 하고 한 번 더 이제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나가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구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제품,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한 번 살 때 이게 로테이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는 가격도 저렴하고
실용적인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반응이 왔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희 회사는 크게 성장을 했죠. 하지만 제조업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팔려서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또한 매출이 늘 여전하긴다.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에겐 외주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과연 외주를 해서 과연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요? 수익밖에 없습니다. 수익. 수익이라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산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파주에서 직원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돌파하고자 서울 성수동에서 서울 성수동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봄에 직원을 대대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앞으로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제조를 하는 선 안에서요. 그리고 서울 쪽에서 오면서 근처에 그 작가들과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뭐 새로운 구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저희 아이니드 회사는 제조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처럼 시간과 노력을 기반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자면 항상 그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저에게는 여태까지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의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항상 창업을 하는 누구나 다 멘토라는 게 있거든요. 멘토님이 계시고. 근데 여기 우리 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그 멘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홀로 이제 저희 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양복점을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밑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는 좀 약하나 어머님은 강하다. 그 강한 어머님 밑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이 탄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나름대로는 지금 포장을 좀 잘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기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어머니가 좀 똑같이긴 하셨죠. 예. 예. 그래도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경험도 하고, 운전기사를 또 하면서 어떤 그 많은 것들 또 배우고,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일을 한 거 경험은 있으세요, 혹시? 노점도 해봤었고요. 노점이요? 노점도 했었고, 신문 배달, 뭐, 갈비집 알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야. 거기 안에서 뭐 이제, 힘도 키우고 성실함도 키우고 네네네 많이 노력했죠. 예예. 뭐 체격도 키우고 뭐. 예, 체격도 키우고 살도 찌고. 예. 우리 아무래도 이렇게 저기 또 이렇게 형님 분이 직접 와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형의 입장을 대변해서 형의 스토리를 강연을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형님이 직접 목수일을 하시고 생산을 하시니까 생산에 또 중점을 두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자체가 회사에 갈 길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일단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음악도 크게 해놓고 라디오도 크게 듣고 좀 약간 육체적인 노동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제. 놀이로 즐거움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2015년이잖아요. 예,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올해 매출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나는 목표로 이 정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성수동으로 또 이동도 하고 그렇죠. 직원도 예. 이제 대대적으로 뽑을 예정이라. 네네네. 작년엔 두 배에는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우, 작년에 10억을 벌었다는 은근한 자랑을 또. 예. 이게 네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만들 거를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보고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세부 계획을 충분히 잘 짜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일단 인력 보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작가들이나 네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좀 많이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그 어떤 가구 회사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셔서 폭풍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 예. 나시길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우리 형님, 이쁜 화장대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우리 장진수 대표님의 말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달콤한 내일을 꿈꾸느라 정작 정말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아깝게 흘려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경제학자가 운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증명을 했다고 하는 라디오 내용이었어요. 그 라디오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 설명도 좀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다음엔 제가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얘기니까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막상 이게 하면 힘들어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잘할 것 같아요 또 결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두고 끝나고 이제 내일 있으세요? 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밥 먹고 예 쉬어야죠 내일도 일해야 되니까 저도 내일 일합니다 네 청년 창업 런웨이 화이팅! 아이니드 화이팅! 화이팅!